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가 고로 내부의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논란이 일자 환경당국이 드론을 이용해 배출량 등을 측정한 바 있는데요. 측정 결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측정 방식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희뿌연 기체가 나오는 굴뚝 옆에 드론이 떠 있습니다. 고로 비상 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겁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측정을 통해 전체 고로의 비상 밸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양을 추산한 결과 광양제철소는 3톤에 가까웠고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도 1톤을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고로 오염물질 배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환경부 민관협의체에 공개됐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철강업계의 기존 주장과는 달리 장시간 동안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해석했지만 제철소 관계자 등은 검증되지 않은 측정 방식으로 결과 역시 신뢰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견이 계속되자 결국 민관협의체는 측정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별도의 회의를 열어 측정 방식과 분석 기법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드론은 그대로 할 것 같고요. 배관을 통해서 가스를 분리해서 하는 방식. 그 방식도 적용이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협의체는 최종 논의 결과를 종합해 앞으로 두 차례 정도 추가 측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로 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관련해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운영되면서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전라남도는 협의체 운영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진행된 청문 결과를 받아들여 당초 예고했던 영업정지 10일이 아닌 과징금 6천만 원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제철소의 처분 내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